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언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이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통역관이 한국말로 통역을 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역관이 잘못 통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북한은 미워하고 남한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역관이 북한을 사랑하고 남한을 미워한대요 이렇게 통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이 외교 마찰까지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예, 통역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통역관이네요. 예, 통역을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문서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잘못 오해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종착지를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가려고 미국 비행기인 줄 알고 탔는데 저 아프리카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겠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아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오해하였도다.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야. 그러면서 몇 구절에 그 오해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 하루 한 군데를 찾아보고 그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해하였도다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저도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으면은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12장에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셨는가?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두개인이.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형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예요.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낳게 하는 제도라는 거죠. 이걸 소위 형사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취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여기서 부활하고 관계돼서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다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있어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제일 큰 형이 그 형수한테서 아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가정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곱 형제까지. 아, 그 형수가 일곱 차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상속자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형수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었어요. 형제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면은 누구하고 저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찾아야 될 텐데. 참 곤란하죠? 그 형수님은 진짜 곤란할 것 같아. 일곱 형제를 다 남편으로 맞이했었으니까. 아주 곤란하다고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인데 그게 사두개인뿐만이겠냐고요. 근데 그 당시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그렇게 했다고요. 다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곱 명이니까 좀 지나치기는 하지.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24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죽고 나중에 부활하면 이렇게 짝꿍을 다시 찾아서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형사 취수 법이 의미하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형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그 제도를 영적 의미로 준 건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영적 의미가 뭘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의미가 뭐냐고요. 그 제도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칠형제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칠형제가. 근데 못 낳았어. 다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이게 무슨 복음일까? 자, 좀 더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읽어봐야 돼요. 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형사취수 제도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그렇게 해냈어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함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 영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서 열까지 육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육적인 말씀으로 붙드는 순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자꾸 나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겉으로 포장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율법도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형사취수 법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잖아. 이제 알아먹으면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한 거예요. 그 율법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율법이 이제 나한테서는 없잖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은 거예요. 왜? 나의 생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죽은 거죠. 말씀도 죽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에요. 내 성질머리 죽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왜? 오해했으니까. 오해한 하나님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 육체 예수라니까. 그걸 그분이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성격도 고쳐져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누굴까요? 죽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천사인가요?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신분이, 지금 현재의 신분이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늘에 있는 우리가 천사라고 해요. 천사. 복음을 품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됐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사가 되느냐 마느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형사 취수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너희들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곱 명 형제가 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응? 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오해해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그게 죽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그런데 살아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율법이요 성령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은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딱 말씀을 보면서 형님이 자손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한다니까. 그걸 그대로. 그게 뭐예요? 아래에서 난 자의 특성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특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한번 갇혀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 위로 태어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의 내용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면은 막 그 시체가 죽어서 썩었는데 나중에 홀연히 변해서 멋있는 그 형체로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먼저 하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 위로 일어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누워있는 상태, 시체, 시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율법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 그 모습 호련히 변하고 이게 부활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거듭나는 게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도 서기관은 뭐예요? 그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서기관을. 근데 잘 알아듣고 뭐라 했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한 거 있죠?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런 질문조차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눈치채셔야 돼. 우리 성경이 그때 아이고 저런 형편없는 친구가 다 어딨냐. 아니 일곱 명이 형제가 저렇게 할 수가 있니?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다 선입니다. 성경은 다 선이에요. 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선이에요. 자,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부활 얘기하다가 갑자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이제 안다라는 거죠. 들으면 다 이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거야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여튼 이 세상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잘못 아니 하나님 가짜 하나님으로 들어온 말씀들을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성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성분은 다 제거할 거야 내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함축한 거죠. 예, 율법을 함축한 거예요. 모든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요 계명으로 그냥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둘째도 있네요. 둘째.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 뜻은 첫째 둘째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을 하지만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두 번째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첫째는 뭐였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다라는 거죠.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같이 내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30평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럼 이웃은 방 한 칸에서 살아요. 그러면 30평에서 사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도 30평 아파트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조차도 비유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또 사랑하라는 말도 하셔요. 이것을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은 그 차원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찾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미워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도 진짜 목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라. 그런데 그걸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미워했잖아요. 내가 진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면 이웃이 뭐냐면 아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이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면 그냥 하나님만 있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하나님 아닌 것은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린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에요. 응? 형제 했을 때도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어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도 사랑하는 것이 되죠. 떨어져 있으면 결코 나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네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 뭐였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형사취수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칠형제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곱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는 항상 나예요. 나 형제는 나를 둘로 나눴을 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곧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난데 형제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네? 영적으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곱 명의 그 형제가 등장시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들째부터 7일째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눈치 챘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 1일부터 7일까지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라고요. 자, 다시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사례죠. 근데 성경은 사라를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응? 하갈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갈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이고, 사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와 진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는 사라가 사례예요. 그 말씀은 우리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언약. 그게 사라예요. 그게 나하고 짝을 이루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고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사라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말씀도 어떤 차원이 되냐면 다른 말씀이에요. 사례라고요, 사례. 온전한 언약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일곱 형제가 첫 번째 형이 아들을 못 낳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온 그 말씀 있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그 형수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생명을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곱 명은 일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과정. 응? 1일째부터 7일째까지. 그러니까 7일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육의 마음이 죽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도 죽었다 이거예요. 일곱 막내, 일곱 번째 형제, 그 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죽은 건 뭐냐면 이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나에게 온 그 말씀도 율법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걸 일곱 단계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오해를 한다니까, 오해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표현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니까. 근데 그걸 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이나 은혜, 진리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잡고 있는 말씀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취소 법을 따르잖아요. 계속 그들은 진짜 몸으로 그렇게 실천을 한다니까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곱 날이 지나면 구원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불렀다,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도 동의하고 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서기관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고 그랬죠? 아까. 예? 하나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가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나 그랬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또 기타 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율법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응? 그거보다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낫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희생 제물을 번제물을 잡아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무엇을 뜻한 거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으로 알면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고 그렇게 육신으로 해야 될 것처럼 주어진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먹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게 나은 거야. 그게 하늘의 것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부활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 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부활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번제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거죠. 죽는 게 뭐냐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거예요.
겉으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거라니까.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인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여자, 그 부인은 항상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는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서기관이 진짜 바르게 이걸 깨닫고 해석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그래 바로 너처럼 알아야 그게 하늘나라 사람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너처럼 알아야 되는 거야. 처음에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엉뚱한 질문 같았는데 이 서기관은 그걸 쫙 영적 의미로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이렇게 매번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야 그게 하늘나라 사람이지. 그게 거듭난 자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다시 18장.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봤냐면 창세기 오늘 같은 말씀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엉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스토리 자체가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게 하느니라 이것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모든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차원으로 6절 보겠습니다. 18절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고 그랬는데요.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급히. 예, 급히. 7절에도 급히 가서. 그리고 막 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롯, 소돔성에 가서 롯한테 뭐라 했냐면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할 때도 유월절 음식 먹을 때 급히. 허리띠를 메고 급히 떠나라. 급히. 이 급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60번 나와요. 60번. 급히. 여기 보면 급히 가고 급히 서두르고 또 하인에게 가서 하인이 요리를 하는데 또 급히 해요. 막 서둘러서 해요. 이런 모습들이 범상찮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급히 하는 거예요. 급히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시는데 그게 급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요. 우리가 느긋하지.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히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번에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번에가 있어요. 단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성령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야 내가 이 잘못된 말씀들이 다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단번에 죽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일곱 형제가 몇 번째 와서 죽어요? 일곱 번째 와서 죽었잖아요. 일곱 번째 와서야 그 여자도 죽었잖아요. 그 여자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갈과 같은 땅의 언약이란 말이죠. 행위 언약. 그게 내 안에서 딱 단번에 죽을 때가 온다니까.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급히 서둘러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느긋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집요하게. 근데 그걸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야 돼. 그게 와야 내 스스로 번민에 빠진다든가 고민하면서 산다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든가 그게 없어져요. 진짜 평안이 온다고요. 그 단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셨잖아요. 가르치고 하셨잖아요. 아니 와서 단번에 죽으시지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있는 거죠.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받으면 그 단번에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단번에가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급히 갔습니다. 급히 어디로 갔어요? 장막으로 갔어요. 장막. 장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장막으로 갔다는 것은 십자가의 단번에가 있어야 장막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장막이에요. 그게 완성이 완성.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갔더니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 있죠?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사례가 아니고 사라예요. 이제. 왜 사라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니까 사례도 사라가 돼요.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내가 죽을 때 율법도 같이 죽고 내가 살아날 때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에 한 가지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떨기나무 이야기를 해요. 떨기나무. 모세 떨기나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떨기나무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타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탈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이신데 말씀은 불이셔요. 그런데 탈 게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산자. 근데 죽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왜 사냐? 왜 살았다고 하느냐? 언약을 받았거든요. 언약을 붙들었거든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리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가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예, 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 언약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속히 고운 가루 세 수하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사라에게 시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직접 하지 좀 떡 좀 자기가 만들지 왜 꼭 시키냔 말이에요. 근데 장막에 있는 사라는 말씀인데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라는 거죠. 그럼 사라가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라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말씀이 해주신다 이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차원이 됐다고 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 안에 짝으로 계신 그 언약의 말씀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 세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원래 거친 것을 갈았기 때문에 고와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맷돌질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맷돌 있죠, 맷돌. 맷돌로 가는 거죠. 맷돌이 말씀이에요. 맷돌이 말씀인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아랫말씀과 위앱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랫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죠. 오해한 말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말씀. 그게 아랫짝이에요. 맷돌의 아랫짝. 윗짝은 뭐예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는 건 무엇이 가냐면, 은혜의 복음이, 성령이 우리를 가는 거죠.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든다니까? 가루를 만들어요. 그 나의 육적인 생각을 가루를 만들고 동시에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말씀, 오해된 말씀을 갈아요. 그 복음이 와서 갈아줘요. 성령이. 성령이 딱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맷돌질 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세수하라고 그랬냐면은 이 삼위의 삼, 세는 삼, 세 가지. 수하는 단위예요. 뭐 킬로그램 뭐 그런 거 단위 있잖아요. 근 뭐 이런 단위 있잖아요. 그런 단위예요, 단위. 이게 곡식 곡물을 세는 단위인데 세 단위로 돼 있단 말이죠. 세수하. 단위가 뭐냐면은 이게 무게를 재는 것이고 부피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세 가지 아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는 거잖아요. 가라.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떡을.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재료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떡의 재료고 율법의 말씀이 떡의 재료가 된 거예요. 네? 버릴 게 없다니까, 버릴 게. 그게 재료인데. 다만 그걸 갈려야 돼. 고운 가루로 갈리기만 하면 돼. 율법은 항상 거칠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잖아요. 니네 형이 죽으면 네가 가서 해. 이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이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다 뭐였어요? 영적인 의미였잖아요. 복음이었잖아요. 그게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요. 네, 달려가서 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소떼라고 되어 있어요. 원에 보면 바카르거든요. 가축대라고 했는데 예, 소떼예요, 소떼. 그러니까 소떼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바카르를 잡은 거예요. 소떼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기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연약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런 상태에 있는 송아지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송아지 소떼에 가니까는 딱 그 송아지 하나만 그 연약하고 마음이 가난한 송아지로 있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소떼에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떼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 중에서 딱 하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잡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잡은 이 송아지, 이 송아지. 그러니까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인에게 줬어요, 그것을. 또 자기가 잡지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맨 달려다니기만 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 만들라고 시키고 하인에게 가서 소 잡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신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제 하인에게 시켰다는 것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였는데 송아지를 자기가 잡았다고 그랬어요. 일단 잡고 실제 죽인 것은 누가 죽이냐면 하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대에 올리잖아요. 그게 잡은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로마 병정이 죽이잖아요. 그 법이 없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들은 죄가 없어 이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인 거 아니니까. 나는 깨끗해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 내가 죽였구나 라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 내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죽음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표면으로 오신 말씀을 걷어내는 작업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것을 나 때문에 한 거잖아요. 나 때문에 했으면 내가 죽인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안 죽였어도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인이었구나, 하인과 같은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인과 아브라함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렇게 죽이는 자가 이 하인과 같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이러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또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지금 연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자기의 신분, 죽일 수밖에 없는 하인의 입장, 종의 입장, 나 같은 죄인, 그 입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지위가 있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난 자로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요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제 세 가지죠.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 이 엉긴 젖이 뭐냐면 이 그 버터예요, 버터. 치즈 있죠, 치즈. 버터. 우리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웃는 얼굴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치즈가 되잖아요. 그럼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치즈, 버터, 이게 엉긴 젖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유 하면 뭐예요? 우유. 여기 우유도 나오잖아요. 우유는 아이들이 먹는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표면적인 말씀을 아이들이 먹잖아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풀어지잖아요. 복음으로 진리로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엉긴 젖이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와 같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치즈는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상태라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 들었죠. 그게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와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엉긴 젖, 응? 버터, 치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요동이 없죠.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과 복음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율법이라면 치즈는 엉긴 젖은 복음이죠. 그런데 송아지를 같이 줬잖아요. 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다 깨달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 후손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서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는 상태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 주었죠. 어떻게 주었냐?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그늘 밑에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 이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격이에요. 이제 합격. 그래서 나무 그늘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에 모셔 섬에 그러잖아요. 섬에. 아브라함이 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활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제 합격했다. 받아들여졌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다. 네가 나의 언어를 다 알았구나 이제. 나와 이제 소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너와 나는 하나야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온통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며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죽어야 된단다라고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